그럼 우리는 집안 부상을 받고 아이고 나쁜다네 그냥 네 말잖아 우리는 뭐 집안 다 유발한다니까 그런 속 좁은 거 하고 너 그것도 유전이냐? 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동네 이장도 하시고 속 간다는 얘기 하나만으로 사시는 분 있어요 아버지 듣지 마세요. 우리 가족 다 모아서 밴댕이 젓갈 가주세요. 아버님은 그거 아니야? 길장자의 조상훈자? 아, 조상부터 빈 거. 아 조상부터? 조상 대대로. 아, 너 진짜 기쁘다. 우리가 이제 땅에 좀 바뀌어. 오! 오! 레크레이션 강사도 하고 그랬잖아 태권도 선수도 하고 네. 그걸 계속 그냥 태권도 선수가 했으면 어떻게 이런 후회가 있을까? 근데 가걸 가면은 우유랑 고기를 먹었을 거야. 고3 때까지 우유랑 고기를 아예 키컸으면 그래서 시골에서 처음 먹은 돼지고기 때문에 안 먹은 거야. 시골에서 돼지를 잡았는데 아버지 고조 털이 그대로 안 벗겨가지고 아~ 처음 봤을 때 딱 드라마가 생겼구나. 네, 맞아 맞아 나중에 군대 가서 먹었어요. 너무 중요한 고기랑 우유 먹었어도 키는 팔자야. 키는 팔자야. 그래 괜찮다. 팔자야. 태준아 팔자는 거. 태준아 기타 태준아 기타. 태준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얘 농담한 거야. 저번 대지씨가 농담한 거야. 저번 대지씨가 장난친 거니까 절대. 얼굴이 팔자 아니야? 얼굴이 있는 그대로. 얼굴이 팔자야. 와. 이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구나 그냥. 팔자야. 나 못생긴 것도 내가 팔자고 그냥 다 그런 거야. 아니야. 나는 9살 때 아니, 이빨 빠지면서 그렇게 된 거야. 얼굴은 부모님 두 분 다 작으신데 커. 누구? 그거는 할아버지가 누가 컸을 거야. 그게 예. 유전이. 중에... 아니. 아, 그럼 우리는 집안 부상을 받고 아이고 나쁜다네 그냥. 네 말잖아. 우리는 뭐 집안 다 유발한다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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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이고, 그다. 저 더 이상 뭐 드릴 말씀 없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화해하면 또 사실은 사과할 줄도 안 해야 돼. 자기가 고집 부리지 않고 또 사과하고. 유열아, 너 글 잘 쓰는 것도 그럼 유전이야? 할아버지 때 되게 잘 썼어? 아우 너도 진짜 뒷글 진짜 아니 이 밴댕이 소발 같아 진짜 키는 팔자야 할아버지가 누가 컸을 거야 아니 그럼 우리는 집안 우리는 뭐 집안 다 유발한다니까 그냥 그 정도 사과할 시간 됐잖아. 사과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사람이. 집에 한 분에 아니 왜냐면 운동신경 이런 것들도 좀 유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건 무혈이는 유전이야. 그거 봐봐. 왜? 어머니가 소설가. 이거 봐봐. 장군이 말이 틀린 게 아니네. 그러면 유전이라니까. 너 그 속 좁은 거 하고 너 그것도 유전이냐? 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동네 이장도 하시고 손간다는 얘기 하나만으로 사시는 분 있어요 손잡은 게 유전이냐고 아버지 듣지 마세요 우리 가족 다 모아서 밴댕이 젓갈 가주세요 와 이거는 수박자 나 이거 수박자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그냥 죄송합니다 얘는 근데 얘는 진짜 저한테 한 100배 하니까 이해하세요 아버님도 다 아시잖아요 와 지난주 거를 와 이렇게까지 와 다행이다 재밌었어 자 오프닝 주인공 아니지 않아? 어? 한 주 동안 잘 지냈지? 왜 그래? 이 친절함은 뭐지? 야 갑자기 수반장이 친절하니까 어색하다 야 이들은 자기 이름 이 한자로 무슨 뜻인지는 알고 그 이름 쓰고 다니는 거야? 그럼 그럼 알지. 너 알아? 나? 장훈이는 그거 아니야? 길장자의 조상훈자? 조상. 아, 조상부터 빈 거. 아, 조상부터? 조상 대대로. 아, 너 진짜 뒷골. 아, 뒷골. 3주째 남자고 몇 달째야. 다음부터 내가 얘기를 해줄게. 나는 글장의 빛나룬. 문장으로 빛난다 뭐 이런 뜻인데 아, 뜻 좋다 전혀 다르게 다르게 살았지 어쨌든 그게 장훈아 서반자 다 연결돼 있는 게 대한민국 한국 농구의 모든 기록을 가르쳐줬잖아 글로
에이, 너무 억지스럽다.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어? 이러는지 누굴 얼마나 자연스러운 집어서 그랬나? 호동이는 무슨 호자야, 무슨 동자야? 나는 우리는 호자 돌림인데 빛나는 모양 뜻도 있고 그리고 동자는 아이동이야. 아이동. 어, 그래 빛나는 아이다. 빛나는 아이. 빛나는 아이. 어릴 때 호동. 나는 경자 돌림인데 별 경에 공훈을 써. 빛나는 뭐 이제 뭐 공을 쌓아라 해가지고 아. 나는 이제 별. 근데 나는 이 처음 데뷔할 때 엄마가 꿈을 꿨어. 하늘에서 자는데 떴다. 이 말이 딱 있었대. 아, 엄마가? 응. 그러더니 잘 됐대. 나는 영은 영화 영. 영화 영. 철은 맑을 철, 물 맑을 아. 철 해가지고 북이 영화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맑게 살라고 그래가지고 오딩 샴페인 마실 정도면 북이 영화를 샴페인 맑지. 나는 항상 상의 민첩할 민이야. 오, 항상 민첩하다. 민첩하잖아. 형 댄스 그래서 댄스 가수. 늘 부지런하게 살잖아 상민이. 아 맞아. 자 수근이. 내가 그 이름 때문에 어. 어제 큰 집과 우리 아버지 한 시간을 통화를 했습니다. 어. 왜? 한자를 몰라? 아니 한자를 원래부터 써왔는데 잘못된 걸 어제 알았어. 이걸 받고 나서. 아, 진짜. 제가 근데 우리가 숫자 돌림인데 우리 형도 그렇고 목숨수의 뿌리근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오. 나는 항상 그렇게 해서 생각해봤는데 장수할래나?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어? 목숨수가 아닐 텐데 이런 거. 아버지 내가 40년이 넘게 이걸 썼는데 난만 너 호적엔 빼어날 수로 돼 있대라는 거야. 근데 이름을 져줄 당시에 이름 져주신 분은 또 물가수로 해라고 했다 이런 거야. 족보에는 빼어날 수로 돼 있고 내 주민등록증에는 목숨수로 돼 있고 져준 사람은 물가수로 져주고 그러니까 대충 살라는 얘기 아니야. 이름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우리 형한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수철 형은 바로 법원 간대요. 일이 이렇게 안 풀린 이유가 다 있어서 바로 법원 간대요. 그래서 자기는 바꿀 거래요. 그냥 이번에 진짜로 바꿀 거래요. 아니 근데 수철이도 그 목숨수로 돼 있어. 네. 그래서 저도 이참에 법원에 가서 다시 수를 바꾸려고. 근데 이름에 뿌리근을 써가지고 뿌리가 이제 땅에 좀 박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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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조상 할아버지 때 누가 박혀 있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사반자? 얘가 3주 동안 하니까 나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국에 뿌리근자 쓰는 사람들은 다 박혀 있다고 보면 돼. 민철이. 아니 사반자 사과 안 할걸요? 민철이. 사반자 너 사과? 민철이. 나는 바랄 희자에 아까 형이랑 똑같은 물맑을 철해서 맑기를 바란다 이런? 그래서 머리가 하얗구나. 맑긴 맑아요. 너는 그럼 추석 때 너희들 특별히 먹는 음식이 뭔데? 너는 집에서? 특별한 건 없고 토란국 정도? 뭐, 토란국은 처음 들어봤대요. 어? 오, 맹절에 맹절에 토란토란 해가지고. 아 진짜요? 아니 토란국 그렇지. 많이들 먹는데 우리 집은 맞아. 맹절 음식 보면 그 지역 특산물들이 많이 올라가거든. 나는 우리는 반드시 해라 미안하 그래. 상민이 형 얘기 좀 하라 그래. 브랜드 평가도 떨어졌는데. 약간 견제하는 것 같지? 다시 올라올까봐. 드림을 계속 붙여. 그냥 기억나는 게 제사상에 항상 꼬막 올라왔어요, 꼬막. 아, 꼬막. 아, 아니, 어머니. 전라도 싫어하세요. 어머니가 전라도 그냥 꼬막 항상 올라와가지고. 각 지역 그게 있구나. 나는 우리는 뭐 갈비찜 꼬막. 미역 있지? 네. 미역을 항상 올려줘요, 제사상에. 아, 형 미역 생일 아니에요, 제사상. 그랬는데, 아니, 좋은 미역이 따로 있거든. 진짜 미역 보면 빛깔이, 때깔이, 우와, 여기 진짜 무슨 이런 명품 미역이 다 있잖아, 미역이 있거든. 그걸 제사상에 이렇게 다 올리더라고요. 경기도는 다 나물이에요. 나물이래서 한번 상이 그냥 자동으로 엎어진 적이 있어요. 왜? 할아버지가 고기도 하나 안 올리냐고. 조상 내려와서 바로 찬 것 같아요. 경기도가 진짜 다 나물이에요. 와, 저 형은 조상님까지 믿어. 자동으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상님 감사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해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너는 코미디언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제사상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고기 반찬 하나 없냐고. 왠지 이해가 된다. 희는 중학교 때 전화기가 있었구나. 없었어요? 아예 없지. 핸드폰 있었지, 핸드폰. 얘는 학교 제보동 다닌다니까. 그럼 친구랑 연락하려면 어떻게 비둘기한테 편지 물려야 돼? 막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식사를 하다가 아버지가 밑에 내려가서 재룡이 아버지 식사하시라 그래라. 그러면은 뛰어내려가서 불러오셔야 되니까. 아, 직접 직전화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옛날엔 그랬어. 어릴 때 호랑이를 안 봤어? 호랑이요? 호랑이는 얘 초콜릿 처음 먹은 게 미군
스프레인이 좋대. 응, 팀 스프레인트 올렸대. 너 영원히 뭐 어릴 때 집에 전화가 없었다고? 이발소 전화기 돌려. 978번이 되면 안내가 그 번호로 연락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 나도 시골에서 교환원이 있던 시절이 있어. 전화기 때문에. 그래요. 전화면. 못 믿는다. 야 아무리 시골이라도 이게 어떻게 있어. 나 전화기가 처음 생겼어. 그래서 다 있었어. 제발 좀 사람 좀 말 좀 믿어요. 얘는 말이 안 돼. 주황색 공중전화 20원 넣고 하는 게 언제 있었는데. 그럼. 말이 안 돼 이건. 너 더 훨씬. 너 초등학교 때 있었어. 왜 그렇게 싸워. 있었는데 시골에서는 저기 좌편으로도 이해하잖아. 와 상민이 형 이렇게 답답해하는 거 처음 본다.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근데 난 솔직히 더 끝난다는 게 뭔지 알아? 이게 제일 웃기게 나와. 이 안에서 진지하게 싸우는데 바깥 사람들도 더 싸운다는 거 있잖아. 원래 진지하게 싸우고 있어. 여기도 싸우고 있어. 아니 원래로 앞에 모니터에 그만 오빠들 그만 다음 문제 갈게 이랬는데 네. 자기들도 있었다니까. 너무 진지해. 그래 왜냐면 이게 그 아저씨들이 그 당시 돈을 천 원 내야지만. 아 너도 그만해 이제. 무슨 천 원을 내니까. 천 원을 내자고. 야 인마. 아 형도 그만 받아 이제 좀. 자, 야, 그때 천 원이 얼만데 알아? 천 원이 얼만데? 내가 기억력이 되게 좋은 건 알지. 얘가 지금 뭐라 그랬냐? 85년, 86년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잖아.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물가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시골에서 전화 한 통에 천 원씩 받을 수가 없어. 이발비가 500원이에요. 학생, 이해돼요? 학생 이발비가 500원인데 전화비가 더 비싸서 천 원을 넣고 그냥 내 전화를 이발비 500원 할 때 전화 이렇게 했다고? 아니 형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처형에 가서 마치 킥방맹이한테 시대했어. 야 처형에 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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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가 아니 내가 그걸 왜 모르냐고요. 이게 우리는 썼는데 형들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게 아버지 세대 때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우리 때는 우린 서울에는 그런 거 참 서울이잖아. 서울이란 도시였잖아. 넌 인마 중학교 때부터 왜 휴대폰을 갖고 다녀가지고 여기 국제전화로 내가 인정하는 거야. 국제전화 인정. 국제전화. 나중에 우리 아버지 들으면 킥방맹 뭐야 그냥 대꼬라고 그냥 지그작대기로 꽂히겠다고 얘기한다니까. 없는 얘기를 내가 왜 하냐고 이거를. 그렇잖아. 평소에 뻥을 너무 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초콜릿을 무슨. 아니 장훈이 형 상민이 형. 어디 갔어? 형네 둘은 하여튼 양평 국민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진짜로. 네. 와, 혜택 왜? 받고 살았다고 양평 국민이. 전화기! 그래, 막 난리 났어요, 지금요. 키. 오, 돌리는 전화기? 예, 우리 아버지가 그 방송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고. 야,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런 거지. 중요한 게 얘가 뭐라 그랬냐면 지가 5학년, 6학년 때라고 그랬어요. 85년, 86년은 86년에 아니, 서울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엄마가 비 오는 때 우산 안 갖고 와서 전화한 기억이 있어. 물어봐, 우리 아버지 지금 대기하고 계시니까. 나이 달았는데 실제로. 우리 아버지 지금 대기하고 계세요. 친아버지야? 내가 알기로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아니 재현 배우 아니지. 재현 배우 아버지 쓰시니까. 그 아버지 확실하지? 목소리 나니까 친아버지가 아니신 아버지인지 진짜 아버지 맞아? 번호 봐봐 그리고 봐봐 아버지 맞아 아니, 서프라이즈 TV 야, 보조 출연자? 사실 내가 지금 전화하면 안 되거든 어제 강원도 간다고 용돈 30만 원 붙여달라는 내가 모른 채 했거든 아버지 근데 지금 전화 아 지금 타이밍이 82년도가 됐던 그럴까요 전후가 됐던 네. 돌리는 전화기도 없었고 근데 돌리는 전화기 있다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머리 깎는 게 500원인데 전화비가 1,000원을 줄 리가 없다는 거야. 이런 정도의 말이 안 되는 거 여기서 또 밝힐 게 있어. 얘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옛날에 뭐 책 보들고 학교 갔다 왔다는 거. 자, 그리고 집신 신고 다닌 건 내가 그냥 넘어가줄게. 하여튼. 집신도 있어? 집신 신고 학교 다녔다니. 야, 그럼 저거는 어떻게 형 상투 튼 거는 야, 오늘 밝힐 거야? 상투 집신은 큰 집에 가서 신어봤다 그랬지 내가 언제 안 뜨고 집신 신고 못다니네. 지금 아니야. 85년. 아니, 우리 쉿. 형 85년 얘기래. 아니 역시 82년 아, 얘가 85년이라고 그랬어. 오늘 가만히 있어. 아 형 연도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아 초등학교 방송을 아셔서 바로 안 받아. 거의 여보세요. 거의 여보세요. 아버지. 뭐 보내. 강원도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지. 근데 용돈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뭐 내 못 보냈네요. 진짜 안 보냈나 봐. 돈도 못 보낸다며.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야, 제가 은행 갈 시간이 없어. 인간이 이게. 집이세요 아버지? 호동이 형 바꿔줄게 아버지. 아버지. 아유 그래요. 아버지 요즘 날씨가 더워서 어떻게 지내세요? 난 그 영어 하는 거야 일본말 하는 거야 안 들려. 아버지 예전에 수군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 수군이 초등학교 때요. 아버지 그 계곡면에 전화기가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였어요? 웃겨? 자석식이라 해갖고 옆에서 이렇게 핸들이 있어서 돌리지. 돌리면 이제 교환이 나와요. 교환이 나오면 이제 어디에 주소를 쫙 대고 몇 번을 대달라면 되지. 불러. 거기서 받아가고 다른 데 또 연결을 해주고 그랬지. 뭐 서울 같은 데는 그게 언제적이냐고. 한 시간도 걸려서 그때 한 시간도 더 걸리고. 그때가 그 수근이가 몇 살 때예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지. 너무 야, 너무 말 맞췄지. 성 아버지. 네. 그때 그 손님들 머리 잘라주면 500원 받았다면서요. 250원 받았어. 500원도 못 받았어. 250원이래. 예, 그때 전화비는 얼마 받았어요? 그때 그렇게 한 통하면 전화비는 얼마네요? 그때 인심 좋고 후회한 사람은 돈 1,000원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 그냥. 아니 근데 안 주는 사람도 있는데 주는 사람들 인심 호한 사람들 1,000원도 주고 그랬어요? 네, 그럼 인심 좋은 사람들. 아버지, 수근이가 어릴 때 택배 싸가지고 다녔다는 게 맞아요? 아니 한 번 그랬다고. 그렇게 옛날에는 저 가방이 보통 사는 사람은 없었어. 그냥 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저 보재기에다가 이렇게 싸서 어깨도 미소. 아니 수근이 완전으로 맞췄어. 진짜 맞췄어 형은. 아버지 수근이 수근이 가방 있었죠 그래도. 없었지. 와 형은 진짜 나빴어. 얘가 있었대는데. 가방이 이상해지겠다. 매일 있지가 않대. 아버지 수근이가 초콜릿을 처음 먹었는데 미군한테 받아 먹은 거래요. 그렇지, 맞아. 다 맞아, 아버지. 아버지, 다 맞대. 아니야, 집신을 한 번씩 아니, 아버지 얘기 들었는데 옛날에 그 팀프리스 훈련하려고 미군들 거에 한국군하고 훈련하셨다고 아니야, 막. 나 갖다 이제 그 초콜릿 같은 거 여기다 갖고 와서 그냥 먹고 그런 게 있었지, 옛날에는. 아니 이게 너무 우리 역사책에서나 보는 일들이. 아버지 수근이 아버지 수근이 고생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요. 네. 아버지 수근이가 학교 다닐 때 집신 신고 다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집신을 신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맨발로 많이 다녔어요. 맨발로. 아버지가 더 말해. 아버지가 더 아버지. 아버지. 네. 예전에 그 상자포 큰아버지가 집신 공예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막 내가 잠에 들어있지. 네. 그때 한번 신은 걸로 큰아버지네 갖다 신어본 걸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버지. 맨발로 다녔대. 아버지 그 저 우리 수근이는 아버지한테 어떤 아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직 용돈 줄 땐 기가 막히게 좋고 용돈 안 되면 괘씸해지 뭐. 네. 아버지. 오심오심. 예, 아버지 올 여름에 우리 친구들하고 놀러 갈게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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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럼 전화 드릴게요. 야, 다 사실이네. 와, 진짜 나 이상해졌다. 진짜. 얘기해봐요, 예. 얘기해봐요. 개공근이 개공근이가 이게 살았던 데가 양평에서 한참 들어가야 돼. 완전 선 밑에 있다니까. 그거가 산수.